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수급 특징 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입사업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 가지 종목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오늘 장에서 5% 가까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 지수까지 끌어주고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 어떤 이슈가 있나요? 오늘 상승에? 이슈는 없고요. 그냥 네. 2차 전지주 그동안 약했었는데 이제 이동 평균선에 걸리면서 반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좀 늦게 들어가신 분은 아쉽죠. 뭐 포스코 홀딩스 초반에 들어가셔서 정점에 파신 분은 이득이 컸겠지만 이게 지금 계속해서 그냥 들고 있었다고 하면은 2023년도 1월 달에 고가는 31만 5천 원이거든요. 고가로 해볼게요. 2023년도 1월에 고가가 31만 5천 원이니까 지금 34만 5천 원 정도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면 가격차가 3만 원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2023년도 1분기에 저점을 아주 잘 잡았다고 하더라도 뭐 아주 최고점에 정말 이거 뭐 이건 신이겠죠. 76만 4천 원에 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대충 그래도 한 뭐 좀 잘 팔아서 잘 파는 기준이 없지만 50만 원대에 팔았다고 하면 그래도 한 20만 원가량 이득이 났잖아요. 네. 근데 만약 정말로 뭐 그러신 분도 계시겠죠. 정말 내가 76만 원이 아까워서 그렇죠. 76만 원 찍은 걸 봤으니까 아까워서 못 팔고 네. 60에서 또 그 생각나서 못 팔고 50 되니까 또 못 팔고 그러다가 정말로 여기서 그냥 뭐 2차 전지는 10년 20년 우리나라의 대세겠냐고 들고 있었다고 해버리면은 와 이건 끔찍한 상황이죠. 2023년도 1월달 가격이 지금 근접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제대로 그렇죠. 팔아야 되는데 지금 뭐 동국홀딩스 동국제강이 동국홀딩스로 바뀌었거든요. 그 우리 그때 동국 CM인가 여기서 했었잖아요. 네. 동국 CM 떨어져 나가고 동국제강의 원래 동국제강이었던 자태가 동국홀딩스가 됐죠. 근데 이걸 왜 보냐면 현대제철이고요. 정목명은 제 얼굴 때문에 잘려서 안 나오네. 이게 현대제철, 이게 동국홀딩스, 이게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자, 지금 뭐 다 홀딩스로, 지금 현대제철 빼고는 홀딩스로 바뀌었는데 이게 다 우리나라의 철강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우리나라 3대 철강 회사들의 주가입니다.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아까 말한 대로 왜 저렇게 부각이 됐었을까요, 혼자? 얘는 2차 전지 소재주를 얽혔잖아요. 아. 근데 지금 그 상황이 결국에는 포스코 홀딩스도 그 이제 철강 산업의 다른 회사의 주가들이랑 똑같이 가버린 거죠. 2차 전지로 밸류 프리미엄에 붙었던 거가 다 없어진 거죠. 그쵸? 소멸돼버렸죠, 완전히? 지금 가격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2차 전지의 모멘텀은 아예 없어져버린 것이고, 이제는 그 현대제철 동국 홀딩스와 같이 철강업황의 이 어떤 흐름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대로 뭐 2차 전지의 모멘텀이 다시 불어서 포스코홀딩스가 올라가려면 지금 굉장히 좀 일단 단기적으로 어렵다. 76만 4천 원에서 반토막 이상이 났기 때문에 저 중간중간마다 쌓인 매물을 뚫고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럼 이제 2차 전지 얘기는 이제 여기서 뭐 적극적으로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모멘텀을 여기서 얘기해봤자 지금 당장 먹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철강업황이 조금 회복되는 그 부분이 있으면 움직일까 말까 요 정도예요. 지금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포스코홀딩스의 메리트가 그 작년까지만 해도 동국홀딩스 현대제철은 안 갖고 있는 2차 전지의 매력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걸 말해봐야 안 통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더 이상 뭐 2차 전지 주로 왜 메리트가 있는데 동국홀딩스랑 현대제철은 같이 움직여요 똑같아졌어요. 이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시기가 지났어요. 지금은 그냥 철강 업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매출 비중도 철강이 많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그래서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중국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뭐 막 그 살린이 많이 하는 거 많이 나왔잖아요. 몇 회사들이 무너지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 철강을 납품하던 회사들은 갑자기 부동산 회사가 도산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이 없어져 버리니까 철강 재고로 쌓아놨던 거 다 어떻게 하겠어요? 녹슬기 전에. 그냥 덤핑해서 팔아야죠. 그러니까 그 저가 철강재들이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망할 수가 없으니까. 네. 우리나라에 비해서 지금 톤당 10만 원가량 낮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중국의 인건비랑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이 밀어내기식으로 저가 철강재 압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포스코는 그냥 감산을 한다. 감산이 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 감산을 선택한 거죠. 1660만 1000톤
1,000톤을 지금 조광 생산량이 상반기까지 나왔는데 지난해 상반기에는 1,735만 1,000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69만 톤 감소됐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재밌는 사실이 장인아 회장님이 새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그 광양제철소, 포항이랑 광양제철소가 자, 이게 무슨 네이버 같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 혹은 크래프톤 같은 회사는 주 3일제, 주 4일제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정말 뭐 완전 자율복장으로 반바지 입고 출근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 게임이나 인터넷 이런 업종이잖아요. 네. 근데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 철강업종 최초로 여기 격주 주 4일제 근무를 도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일 근무를 해서 44시간을 채웠으면 그 다음 주에는 4일 근무만 해도 돼요. 오. 총 시간만 80시간으로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철소 다니신 분이 주 4일 근무를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네. 문제는 장인아 회장님이 오면서 야, 이 위기 상황에 왜 이러고 있냐. 격주 주 4일 근무제 폐지하고 다시 주 5일 근무제로 돌렸습니다. 예. 어쩔 수 없죠. 비상 상황인데 저렇게 트렌디한 제도를 여기서 도입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그 금감원 공식 클릭해가지고 뭐 그냥 HTS에서 그 종목명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대고 오른쪽 클릭하면은 딱 나오잖아요. 금감원 공시에서 반기 보고서를 클릭해 보시면은 네. 거기 임원의 보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전에 회장이 최정우 회장이에요. 그래서 전 대표이사 회장이라고 나와 있죠. 이분이 40억을 받으셨거든요. 분기에. 근데 지금 정인하 회장은 새로 취임하신 분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기준이 5억이거든요. 오. 5억 이상 받았으면 여기 공시를 해야 돼요. 왜 어떤 배경으로 그 돈을 줬으며 그 돈에 대한 내용은 뭔가. 네. 근데 정인하 회장이 안 나왔다는 거는 5억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전 회장이 40억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사장보다도 안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급여를 반납을 오히려 하고 옥죄기에 자기가 이 앞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네. 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리고 약간 백투더 베이직 이분은 약간 기초에 저기 하시는 분이에요. 2차전지 소재로 포스코홀딩스가 굉장히 부각이 됐었지만 우리의 원래 본업은 철강이다. 자, 철강부터 차근히 시작합시다 해서 포항 광양제철소 근무제를 손댔고 그 직원들의 희생만 강조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급여를 반납하면서까지 철강을 먼저 살립시다. 중국산 저가 공사에 맞춰서 어쨌든 굉장히 이 지금 뭐 옥죄 가지고 우리가 이걸 넘어가고 보이콧을 넘어가고 2차 전지와 신소재 그리고 철강까지 해서 3두마차로 나가는 어떤 그 초석을 다시 한번 마련해 봅시다 해서 고군분투를 하신 지 지금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지금 반영이 돼서 좀 포스코홀딩스가 좀 회복이 되려면 네. 업황 회복이 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가 철강 공세를 하던 중국 회사들이 조금 망해야 돼요. 망해서 다 나가 떨어지고 정리가 되고 그 상태에서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천천히 살아나는 흐름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조선회사라든가 자동차에서도 살아나야겠죠. 철강의 3대 전방 산업이 자동차, 조선, 부동산, 네. 건설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협상을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 자동차, 조선 쪽이 좋으면 철강회사가 가서 저기 하는 거죠. 협상을. 야, 지금 업황이 조금 좋잖아. 우리 톤당 가격 좀 올려줘.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조선 조금 살아나고 있고 자동차 조금 살아나고 있는데 건설이 부진하거든요. 특히 중국. 이쪽이 좀 살아나서 협상의 여지가 열려야 그 톤당 가격을 조금 올릴 수가 있다. 네. 조금 기술적 반등은 오늘 나왔으나 중장기적 흐름이 틀어지려면 조금 더 업황 회복이 걸린다. 이건 저기 시클리컬 업종이니까요. 심호흡을 네. 길게 가져가셔야 된다. 더 이상 심호흡이 호흡이 빠르고 리듬이 빨랐던 2차 전지 소재주로의 변신이 가능했던 포스코홀딩스의 모습은 약간 빛이 바랬다. 요거 감안하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포스코홀딩스는 좀 찐 철강주 느낌 많이 강하긴 합니다. 철강 업황이 회복이 빨리 되면서 주가도 회복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쵸, 그래도 찐 좀 철강주인데 사실 약간 네. 가면을 썼었죠. 네, 본업이 잘 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들고 오셨네요. 오늘 게임스컴 2024 개막 효과로 게임주들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신작을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근데 카카오 게임즈가 올해 들어서 주가가 30% 넘게 이제 빠졌잖아요. 증권가에서는 뭐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리포트도 나와서 오늘 주가 밀어 올리고는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하네요. 지금 이 크래프톤은 지금 네. 크래프톤하고 카카오 게임즈 주가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하던 데칼코마니 찍어서 여는 그 완전 반대로 차트가 정반대죠, 지금 이거. 마치 저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뭐 PBR이 1 미만이라는데 PBR이 1 미만이라는 게 자랑일까?
게임주가 PBR이 1 미만인 게 자랑일 수가 있나? 게임주는 성장주입니다. 성장산업이죠. 게임산업은. 성장산업이 PBR이 1이 넘는다, 1이 미만이라는 거는 저평가가 아니라 평가를 굉장히 하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인기라고 생각하셔야지, 그걸 반대로 PER, PBR이 낮다고 저평가라고 생각해버리시면 완전 오산이죠. 네. 예를 들어 NC소프트가 PER, PBR이 떨어지면서 그게 저평가라고 중간중간 판단했다면 계속해서 5분의 1 토막 날 동안 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지면 PER, PBR이 높아집니다. 고평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사고 인기가 높으니까 PER, PBR이 올라가는 거예요. PER은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로 표현되어 있는가, PBR은 주당 순자산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로 평가되어 있는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당 벌어들이는 이익, 주당 평가되는 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인기가 높아서 더 빠른 속도로 상승했기 때문에 PER, PBR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평가가 아닌 거죠. 성장주에서는. 성숙주가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단순히 주가 순자산 비율이 1배 미만에 진입했다고 저가 매수를 할 기회다라고 판단을 그냥 내려버리는 게 여러 요소를 고려 안 한 굉장히 단순한 얘기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KK군단이라고 부르는 것도 굉장히 빛이 발했어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는 원래 3N이 있었고, 지금 사실 넥슨이 치고 나가서 3N이 힘해지긴 했지만, 넥슨, N자를 딴 거예요. 넥슨, 네. NC소프트, 넷마블, 혹은 네오이즈까지 이렇게 3N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추격하는 KK군단이라고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크래프톤하고 카카오게임즈 KK군단 중에 크래프톤은 치고 나가는데 KK군단이라고 K를 양쪽에 이렇게 양립해서 붙여놓기가 민망하잖아요. 지금 사실 이게. 그러네요. 이게 사실 K군단은 혼자 지금 독립했다고 봐야 돼. 이 정도면. 크래프톤이. 카카오게임즈는 왜 그러느냐. 크래프톤은 일단은 배틀그라운드라는 자체 개발한 게임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배급과 제작을 같이 하는, 예를 들어 뭐 영화를 만들었는데 CJ엔터테인먼트에서 배급을 했는데 CJ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까지 했어요. 그럼 CJ엔터테인먼트가 제작 배급을 한 영화이기 때문에 다 먹겠죠, 혼자. 근데 예를 들어서 CJ엔터테인먼트가 배급을 했는데 예를 들어 다른 뭐 귀뚜라미 무슨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했어요. 그럼 귀뚜라미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것만큼 제작 비용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나눠 먹기란 말이에요. 네. 카카오 게임즈의 약점이 그건 거예요. 아, 카카오 자체. 게임즈는 배급 위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서비스하고 유통하고 마케팅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작회사의 중점이 주어다 보니까 제작회사에 돈을 떼어줘야 되죠. 그거를 극복하려고 계속 자체 게임을 만들고자 했으나 어려움이 겪었죠. 그러다가 하나 성공한 게 오딘이잖아요. 오딘. 오딘을 개발한 라이언 하트를 사버렸으니 자회사니까 오딘은 이제 카카오 게임의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오딘이 이제 캐시카우로 버텨지고 있고 나머지가 잘 돼야 되는데 이제 내년 출시되는 게 크로노 오디세이거든요. 근데 이 크로노 오디세이는 다른 회사가 만든 게임을 퍼블리셔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개발한 게 아니라는 게 또 약점이고, 그리고 MMORPG예요. 그다음에 아키에이지2도 MMORPG예요. 자, 요것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MMORPG가 너무 쏠린 부분 때문에 그걸 깨는 네. 크래프톤의 뭐 FPS라던가 아니면 그 플랫폼을 깨는 모바일이 아니라 콘솔 이런 거를 하는 게임들이 주로 강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지금 이 카카오 게임즈가 주로 퍼블리싱 하는 게임이라던가 자체 개발한 게임은 다 플랫폼은 모바일, 장르는 MMORPG예요. NC소프트가 쇠퇴기를 걸었던 그 부분이죠. 네. 모바일 플랫폼, MMORPG. 그래서 아케이지2가 이거는 자체 제작인데 문제는 뭐냐? 또 리니지류라고 해서 NC소프트가 태클을 걸었다는 것이죠. NC소프트가 지금 웹젠이랑 이 지금 카카오게임즈랑 여기서 만든 MMORPG를 다 리니지의 어떤 커리큘럼이나 이걸 다 베꼈다고 해서 지금 다 소송을 걸었어요. 우리가 리니지 라이크류 하잖아요. 네. 리니지가 너무나 잘 되다 보니까 거기는 고인물에서 계속 리니지 비슷한 게임만 베낀 거예요. 물론 웹젠이나 카카오게임즈는 계속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NC소프트가 이렇게 태클을 건 이상 굉장히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프로젝트 Q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 Q는 바로 지금 오딘의 후속작으로 일컬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요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크로노 오디세이, 아케이지2, 프로젝트 Q가 전부 MMORPG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장르가 보이지가 않다는 거. 네. 그리고 자체 제작보다 퍼블리싱이 많다는 거. 이게 결정적으로 크래프톤하고 카카오 게임즈가 KK 군단으로 불리다가 지금 사실 KK 군단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의 상황이 돼버린.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네. 카카오 그룹 전체의 리스크도 사실 작용하고 있죠. 그렇죠. 네. 카카오 그룹 전체가 지금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뭐 특별한 뭐 세계적인 게임이 막 출시가 되는 어떤 블랙스완이 터지지 않는 이상 주가의 반등이 힘들어 보인다. 아,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크래프톤과 격차 계속 벌려가고 있어서 좀 아쉬운 카카오 게임즈 전망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M83 맨 마지막 기업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뭐 150%대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들어온 TDS 판만큼은 알지만 그래도 시세 폭주하고 있습니다. M83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따블에 성공을 했네요. 네. 이거 따블까지 되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따블 따따블까지 되게 되어 있었잖아요. 어제는 400%까지 나왔는데 400%까지 되죠. 네. 뭐 그거까지 가려면 아직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자 어쨌든 성공적인 지금 대비고 왜냐하면 네. 장 초반에는 70%인가밖에 안 됐는데 그때만 샀어도 지금 사실 160% 이상 먹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빈센조 보셨나요? 빈센조? 봤습니다. 송중기 씨. 네. 네. 저 솔직히 막 그 총알 맞고 막 살아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액션이 재밌더라고요. 슬로우 모션 많이 거는 거 싫어하시는 분 계신데 전 그건 그게 재밌거든요. 네. 슬로우가 걸리면서 하는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포도바 씬이 있어요. 최초에. 이탈리아 그 보스로 나오잖아요. 네. 포도밭을 불태우고 떠나는 씬이 있는데 와 저는 야 저는 이탈리아 포도밭을 섭외했나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네.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어떤 건물의 주차장인데 주차장 뒤에다가 지금 우리 앞에도 있는데 저런 크로마키라고 파란색 천을 깔아놓고 송중기 씨가 혼자 와인 무슨 포도밭인 것처럼 연기를 하시는 혼자 네. 다른데 주차선이 그거잖아요. 주차장이에요. 거기다가 VFX를 입힌 거예요. 그걸 보고 와 정말 주차장이 저렇게 제가 진짜로 느낄 정도로 됐구나. 네. 우리나라 뭐 이거 다 오래 얘기할 시간 없고 하나씩만 얘기할게요. 외국에서는 우리 어렸을 때보다는 스타워즈가 그 어떤 시작이었어요. 그때 지금 보면 광선검 싸움이 진짜 투박하죠. 거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고. 우리나라 영화로 가자면은 쉴이나 아니면 은행나무 침대에 그 신현준 씨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 기억나세요? 좀 좀 나이가 있으셨는데. 눈 막 오고 그거 CG입니다. 아 유명한 장면이죠. 예, 네, 그게 네. 컴퓨터 그래픽. 지금 보면 정말 네. 투박하고 보잘것이 없죠.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진화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CG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거는 VFX 시각 특수 효과의 어떤 일종의 기술이에요. 그것보다 더 확장된 개념이죠. 근데 이제 요 M83 요즘에는 IPO의 어떤 그 판을 깔아주거든요. 네. 여러분들 IR고라는 사이트 많이 이용해 보세요. 저 여기 거래소 코스닥에서 이 기업들의 대표님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 지금 M83 것도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 한 시간 동안 얘기하시고 문답까지 하시더라고요. Q&A로 실시간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강조하시는 게 저도 잠깐 봤는데 그거더라고요. A사, B사로 표현을 했는데 아마 위직 스튜디오 덱스터 같아요. 어차피 다 거기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 회사들끼리. 네. 덱스터 위직 스튜디오. 여기는 VFX 슈퍼바이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답니다.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우리가 뭐 편의점 가면 슈퍼바이저라고 관리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것처럼 VFX를 총괄하는 감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인원수가 여기가 제일 많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수준에 올라가는 인력이 많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인력 싸움이거든요. 네. 여기 인력이 누가 좋느냐. 뭐 공장이 많고 이런 것보다 M83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좋은 인력이 있는가. 네. 우리 카메라 감독님 능력 있으신 분이 있어서 이데일리 이렇게 송출 잘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건 그런 것처럼 얼마나 좋은 카메라 감독님 많이 보였는가 아니면 얼마나 좋은 이런 슈퍼바이저를 많이 했는가. 네. 그래서 M83이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VFX 관련주의 동반 상승도 이끌고 있다. 네. 근데 동반 상승이 덱스터 위직 스튜디오까지 온기가 안 오더라고요. 아. 나 홀로 M83만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M83 그래도 화려하게 데뷔를 한 만큼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긍정적이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